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겠다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문고에 북을 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고민을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생방송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야겠죠. 자, 토요일만 되면 너무 보고 싶어지는 두 남자입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정말 잘 가다가 이 환율이 치솟으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두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먼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간 단위로도 음선 주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 2.89%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2.6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던 어떤 내부적인 변수라든지 외부적인 변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ISM 비제조업 지수와 같은 이런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거기에 우리 또 이제 추석의 연휴까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짙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한 주간의 거래 대금 자체가 1일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의 뭐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악재성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악재성 요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요소 크게 두 가지가 먼저 중국발 어떤 그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와 그리고 대만 지역에서 어떤 미승인 드론에 대한 격추 이슈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장중에 좀 급락세가 연출되는 모습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의 시장 자체는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은 애초에 다음 주에 어떤 주요 경제 지표가 짙은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내에 어떤 악재성 요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앞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일 기준으로 1356원이었죠.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급적인 부담감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지속됐고 그리고 기관과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 자체는 조금 힘든 시장이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신문고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8월 이제 중순부터는 당분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은 접근하자. 지난 7월과 8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8월 중순부터 약 9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은 좀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시장에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뭔가 쉬어가는 날이 굉장히 많죠. 일반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휴가 생각보다 많아지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추석 연휴도 끼어 있는 상황이고 10월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쉬는 날들도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사이 또 이제 있는 것들이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FOMC 발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시장 자체만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가 힘든 환경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 과거 사례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연휴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불특정한 이 연휴 사이사이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이제 연휴가 껴있게 되면은 또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환율 전고점 막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재차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은 환율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지금 시즌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 그리고 공포 심리가 최고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 돌발 변수들이라고 하죠. 대외 변수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대표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무인기 격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발생할 때마다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사실 이제는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고 증시가 큰 폭으로 한 번에 요동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를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시장이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에 좀 초점을 또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자에 사실 미국 증시도 좀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어요.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장 막판 좀 장 중반쯤에 이제 노드 스트림 1을 이제 재가동하기로 했던 걸 다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돌발 변수들이 나왔을 때마다 좀 이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포심리가 커질 텐데 그때를 여러분들은 거래대금 없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미 싼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질 텐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은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비중 확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겁먹지 말자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접수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인데요. 네, 보슬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티플렉스고 매수가가 5,100원이십니다. 비중은 5%이시네요. 네,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으신데 지금 좀 손실권이시거든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비중 조절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비중 5%에 지금 뭐 1차적으로 뭐 접근하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슬비님처럼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충분히 이제 매매는 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급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중 5% 정도를 1차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티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전일 기준으로 주가가 약 4,650원에 종가상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대비했을 때 약 한 9%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본전권에 온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본전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거의 1,900억 원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2020
2020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168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유보율 자체도 거의 1100%의 부채 비율 자체는 44%로 재무 건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호조세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를 봤을 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9억 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83억 원이 집계가 되면서 굉장히 호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티플렉스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스테인리스 강, 즉 이제 니켈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고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티플렉스의 동반 성장도 같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려보자면은,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충분히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염두를 해둘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밀릴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 자체는 약 4,000원 구간대의 강한 지지 구간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21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4,000원 구간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대에 한번 이제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 눌렸을 때 4,000원 구간대에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해당 구간에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하고, 그 만약에 4천 구간대로 오지 않는다, 그럼 추가 매수 없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만을 가지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이제 매수하신 금액대가 평균 매수 단가 자체가 단기적인 저항의 구간이다 보니까 한 차례 물량 소화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차례 이제 그 상승을 시도할 때는 해당 구간은 어느 정도 돌파를 성공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5,500원 구간대에도 저항의 구간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 5,5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아주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인데요. 반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종목명은 우리넷이고요. 매수가는 7,960원입니다. 비중은 15%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6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대호쌤에게 상담을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네요. 네, 제가 대호쌤에게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익 구간에 좀 올라와 계신 상황인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현 구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구간들, 좀 목표할 수 있는 구간들 좀 상세하게 좀 잡아드릴 건데, 일단 분위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5G 관련된 이 장비 관련주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 5G 인프라 쪽에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저번 주에 발생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 5G 섹터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은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이제 또 시진핑 이 주석이 또 연임을 위해 가지고 이 대회를 열 텐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5G, 6G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뭐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 이 환경적인 분위기, 타이밍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좀 목표가를 욕심을 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일단 월봉상 차트예요. 한 번씩 이제 증시가 급락이 나올 때 뭐 코로나라든가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이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굵직한 사건들을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현재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박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점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해당 구간에서 박스 하단 구간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분할감 없으니까 현 구간에서는 조금 홀딩하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구간, 지금 월봉이랑 주봉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주봉으로 좀 가서 보도록 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최종 목표가는 우리가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주봉상으로 상단 부분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하겠죠. 조금 타이트하게 내려서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만원 구간, 이 만원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라운드 피겨 구간인데 이 가벼운 종목들, 그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을 사실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가창이 한 번에 급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지금 보시면 이전에도 실제로 횡보를 할 때 보면 만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포인트 생각하셔서 만원 구간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만원에서 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 구간에서 지금 분위기 좋고 거래대금 다시 주봉상으로 실려준 상황이니까 기다리시면서 만원 구간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해보고요. 그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 30%씩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요 구간에서 해당 구간 매물 소화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이전 지금 한 주간 발생한 거래대금 수준만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해당 구간에서 오버슈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버슈팅이 발생했을 때는 이전에 매물대들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횡보도 많이 한 구간인데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까지 일단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차 목표가는 만원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1차 목표가 만 원 정해주셨고 또 2차 목표가로 11,500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네요. 이민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화이고요. 매수가는 31,700원입니다. 비중은 10%이고요.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인데 아마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사자마자 내립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네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뭐 시청자님 말대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한다. 이런 이제 접근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분석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 하나라는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좀 매도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래도 이 하나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좀 내가 고려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그룹의 어떤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방위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 내에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주회사를 우리가 공략할 때는 지주회사의 특징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개개인의 사업부들이 주가 급등하게 되면은 지주회사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어떤 업종들이 모두 상승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좀 올라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지주사들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느린 종목이 하나의 한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7월 15일 저점을 기준으로 8월 30일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거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죠. 2조 2천억짜리의 종목이 거의 단기간에 40%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주회사 내에서의 어떤 그 사업부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렇듯이 추가 매수 타이밍 자체는 떨어질 때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구간을 한번 잡아드리면은 약 28,200원 정도 구간대 장기 추세성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 28,200원 구간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한 1차적으로 5%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셔도 괜찮다라고 접근을 하시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 투자 성향이 중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지주사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고 내가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 주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3만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주회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19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락앤락이고요. 1,396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 종목 뭐 매수하시고 계속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뭐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일단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해당 종목 좀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다. 근데 기업 자체가 전혀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기업 자체만 봤을 때 이 청산 가치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좀 이슈들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지만 좀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락앤락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수준의 매출 수준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그 외에 동남아 국가들로 이렇게 수출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봉쇄도 계속하고 있죠. 안 그래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봉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청두 지역에 이제 봉쇄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의 실적에는 조금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이 환경이 좀 나아지는 거를 기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상황이 도대체 언제 나아질 것이냐를 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진핑 연임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은 10월 중순에 이제 연임 관련해서 당대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이 경제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움직임을 보일 거고 다 각종 인프라 투자 같은 이야기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봉쇄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포인트 생각해서 10월 중순으로부터 해서 실적 기대감들,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는가를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기업에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자. 11월이 되면 또 광군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이 광군제가 또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란 말이에요. 뭐 연간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 락앤락에서 거기 그쪽으로 해서 나오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실적 전환이 되는지 좀 보셔자. 그리고 그 실적이 전환이 되는 게 포착이 되면은 그때는 무난하게 다시 재차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수가가 1,400원 구간, 1,396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하단 구간 지금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단 구간이 좀 이탈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꺾인 것처럼 꺾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가에 대한 매수세 이제 저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돌아서게 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한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주봉상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추가 매수도 사실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런 포인트들이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추세를 돌려줬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추세 돌리는 타이밍이 7,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할 때 보통 추세 전환이 나오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기 평선 돌파할 때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들 뭐 이제 60일선을 확실하게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라던가 이 120선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을 이 캔들이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8,000원 이하, 7,000원 이상 구간이라면은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추세가 살아나게 되면 해당 구간 이제 오버슈팅 해주면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좀 단기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케어를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만약 추세 전환이 나오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한 11,000원대에서 11,000원 구간까지는 약수익 구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맞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 설정을 하시고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1차 목표가 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1,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의 고민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지금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이렇게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종목은 제1기획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950원의 비중 10%입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0%입니다. 10%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제1기획이고 매수가 21,95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8월 달부터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한 네. 지난주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좀 매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좀 손실권이신데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를 네, 하실 지금 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매수 포인트라고 봤고 5% 정도 추가 매수 계획은 21,000원 이하에서 할 생각입니다. 아, 굉장히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사실상 상담을 해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식을 잘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지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 계열사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금수저 집안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 있는 어떤 그 광고와 마케팅 관련 것들 어떤 그 수주 물량 자체를 제일기획이 모두 받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물론 리오프닝이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다시 한번 마케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이렇게 광고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제가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를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 폴드 4와 플립 4 휴대폰 그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상반기 휴대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사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삼성전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제일기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서 도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고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 자체가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지 손절을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기획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또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추가 매수 타이밍만 좀 잡아드려 보자면은 앞서 이제 21,000원 하단 구간에서 좀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네. 추가 매수의 비중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한 5-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 자체는 21,000원보다는 조금 더 너프하게 보시면은 약 19,500원 정도 구간에서 약 2만 원 구간 정도에 과거에 2020년도 고점 구간대가 형성이 됐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급등 이후에 또 눌릴 때 지켜주던 구간이 19,500원에서 2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21,000원보다는 조금 더 너프하게 해당 구간에 왔을 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난 5월에 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범한 푸얼세. 아, 범한 푸얼세. 그리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480원에 10%. 42,480원에 10%. 네. 네. 시청자님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진입할 때는 수소주로서 네. 전망이 있어서 네, 진입을 맞습니다.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해서 저건 너무 고점에 산 것 같고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 네. 이 종목 뭐 수소 관련주인데 지금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장기적인 전망으로 좀 추가 매수도 해야 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네, 전문가님. 네, 네. 단기로 좀 접근을 하신 건지 좀 길게 보고서 이 성장성 보고서 접근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중장기도 괜찮거든요. 중장기로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관점을 잡아 드릴 때 조금 이제 평균 단가를 조절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네. 이제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돌파를 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좀 매수를 포지션을 잡으신 게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네.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추후에 좀 조정이 네.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포트를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다시피 굉장히 전망은 좋아요.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 섹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좀 버티기 힘든 섹터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서 좀 끌고 가시는 동안 이 급등하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좀 네. 비중을 너무 성급하게 확대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 좀 긴 관점으로 좀 많이 눌렸을 때를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3만 원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네. 수소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부터 하나하나 조금 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 네.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 최근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올라왔잖아요. 이 이유가 네. 뭐냐면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5월 달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역시도 수소 국회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 수소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수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들 발생하면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 재료들이 다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한 20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려는 움직임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전 매물대 상당 구간 쌓여있는 매수가 부근이 지금 매물대 상당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는 튀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자리니까 비중을 축소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좀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항 받으면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단 구간 3만 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눌림이 나와주면은 해당 구간까지 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네. 이 종목 재무를 좀 보셨을까요? 실적. 재무는 제가 네. 실적은 안정적인 거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자, 안정적인 거로 알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안정적이긴 네. 안정적이에요. 근데 실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는 기업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해당 네. 종목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3,200억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네. 1년에 300억에서 400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60억 정도. 사실 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좀 많이 덜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실적적인 부분이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험난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2030년도에 매출액이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거를 기대를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
수소 연료전지 쪽이 2030년도 좀 짧다라고 봐요. 한 2030년에서 40년, 50년까지 넘어가야 이게 제대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성장성이 만약에 뭐 2022년도 올해 또는 내년에 이게 부각이 돼서 튀어오르게 되면은 너무 욕심을 크게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정리를 할게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47,000원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장했을 때 여기 매물 많이 생겼거든요. 요 구간 오게 되면은 2차 목표가 47,000원 잡으시는데 돌파 가능성보다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한 3만 원대 초중반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네네. 그러면 3만 원 초중반 3만 원 정도 안 내려오면 추매 안 하고. 네, 굳이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추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냥 잔량만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서 수익 4만 7천 원 구간 오면 또 저항 받을 거예요. 여기 5 구간 오면은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요청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4만 2천 원, 4만 7천 원대 이렇게 목표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4만 2천 원, 4만 7천 원 이렇게 두 가지 가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97512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파맵신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7,557원이고요. 비중은 15%이신데요.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많이 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투자자분의 그 상심도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지 내가 수익을 확보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아니면은 손실 없이 나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임상이 실제로 통과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기술 이전까지 또는 뭐 상용화까지를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임상도 승인이 다 떨어지고 기술 이전까지 되고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기업들은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기업들밖에 없다. 정말 이제 만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맞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5개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물론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던 어떤 하나의 그런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종료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사실상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정말 조금 이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통과가 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비중은 절반 정도는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급등시마다 비중을 1%씩이라도 조금씩 줄이던지 또는 어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뭐 한 70만 원 정도는 이 파맵신을 가지고 좀 줄이던지 이런 식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확인해 보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환가액 조정도 있었던 만큼 급등 올라갈 때마다 어떤 전환사채에 대한 행사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누르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좀 비중 축소를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 잘 세워주셨습니다. 자,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7905님이 보내주셨고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비중은 20%이신데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 뭐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뭐 손절 전략을 잡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뭐 사실 손절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 그룹사 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결국 게임 관련주잖아요. 지금 근데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제 막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막 70%, 80%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그 추세에 대한 탄력성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서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 종목,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같은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이야기 나오면서 좀 튀어오른 분들이 있었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 게임 기업들이 가야 되는 방향성 중에 한 구간이 이제 P2E 게임,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죠. 이 돈 버는 게임에 좀 포커스가 가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X라는 이 컨소시엄 통해 가지고 이 클레이튼이라는 기업과 또 파트너십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2E, 그 돈 버는 게임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협력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치가 제대로 나와주게 된다. 아니면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이 P2E 게임사 중에서 1위를 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반등이 꾸준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 이제 2020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좀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 상장했던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 구간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으로 월봉상으로 1차 저점 구간 왔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쌍바닥 구간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근데 지금 6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수가가. 해당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조금 묵직하게 이 흐름을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6만 원 이상까지도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상으로 그런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고 1차 목표가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구간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좀 타이트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일봉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추세가 꺾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21년도에 이렇게 고점 형성해 준 이후에 추세가 꺾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장기 평선 120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다시 저항을 맞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이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 아니면은 이제 돈이 정말 급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손실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사실 괜찮다라고 봐요.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추세 돌려주면은 중기 관점으로 7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6만 원대 지금 장기 평선 부분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정말 급하다라고 하시면 해당 구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뭐 이 현금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지금 돈이 급하고 안 급하고의 유무를 떠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잘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구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포트 조정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중기적 관점으로는 7만 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상담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인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 자체도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있던 어떤 주요 일정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돌발 악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좀 더 주가가, 지수 자체가 좀 더 밀렸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그 변수 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 것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사실상 투심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방향성 자체는 두 가지 포인트로 역시나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떤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여전히 오히려 실적 위주의, 실적 기반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또는 이번 하반기 실적이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주가가 밀릴 때마다 뭐 2분할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5분할이 돼도 상관이 없고 10분할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항상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좀 오래 기다리는 성향이 아니다. 나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개별 이슈성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OPEC 플러스 회의로 인해서 뭐 유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유 기업 또는 유가 관련 기업을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 후반에는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주 중반에는 아이폰 14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개별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좀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다음 주에 개별 이슈로 인한 관련주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좀 조정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서 조정이 좀 나오고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오히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중국 대만에서도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든가 지금 연휴 관련된 이슈들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질 때 지금 이 시점이 완전 기회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그 차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FOMC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 이게 사실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서 투자 심리가 빠른 속도로 살아날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저점 구간에서 조금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좀 과도하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 그런 특이 상황들. 갑자기 막 요새 보면은 호가창이 막 한 5호가, 6호가 막 확 밀리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 특이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관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이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조금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좀 기간적 여유 두시고서 분할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된 이슈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연휴 때마다 항상 환율은 또 올라가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어요. 지금 당장에 뭐 벌써부터 조금씩 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결국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고요. 안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또 사게 돼요. 이게 왜냐면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안 그래도 증시가 떨어져서 싸 보이는데 거기서 환율 효과 때문에 더 싸 보입니다.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급격하게 막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기간이 1,300원대 수준에서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만큼 그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하시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또 그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에 환율 변동성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벤트적인 측면, 좀 일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또 유럽에 또 출장을 가게 돼 있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일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투자 심리를 이제 반도체 산업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산업별로 특정 이벤트가 있는 경우엔 그 산업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들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으니까 좀 단기적인 테마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특정 산업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하는 전략을 가져가되 또 특이하게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추석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또 찾아올 테니까요. 자,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모아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